지단 해보겠습니다. 계란은 노른자, 흰자 양쪽으로 분리해 주시고, 혹시 분리하시다가 노른자가 터질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다 부으시고요. 수저로 이렇게 건져 주셔도 돼요.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알끈을 빼기도 하는데 알끈이 안 빠지면 나중에 이렇게 젓가락이나 수저 이용해서 알끈 빼줍니다. 그다음 약간의 소금 항상 100% 넣어주시면 돼요. 어느 지단에서든. 그 다음에 지그재그로 젓가락 이용하셔도 당연히 되겠죠? 젓가락으로 아니면 수저로 지그재그로 섞어서 큰 덩어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요 큰 덩어리를. 그 다음에 채 내리셔도 돼요. 혹시나 잘 안 풀린다면 항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섞었는데 기포가 많이 생기면 이거를 기울여서 수저로 한번 이렇게 제거하시면 훨씬 쉬워요. 이 기포를 제거 안 하면 지단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른자. 노른자는 기포가 잘 안 생겨요. 예, 생겨도 이렇게 톡톡톡 내려쳐 주시면 돼요. 채로 내려도 좋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그재그로만 섞어도 충분합니다. 자, 지단입니다. 불은 약하게 해주시고 프라이팬을 달궈주세요. 달구신 다음에 식용유를 넣고 또 식용유를 달궈줍니다. 바로 닦지 말고 기름을 한번 이렇게 코팅을 시키고 닦아주시면 되고요. 이 기름이 너무 많은 경우에 지단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약간만 촉촉하게만 코팅을 해주시고 이러는 중간에 불이 세다면 불을 꺼주셔야 됩니다. 자, 온도가 높다면 이렇게 불을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흰자부터 하든 노른자부터 하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쪽에 흰자 하면서 동시에 노른자도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흰자가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흰자를 먼저 넣고 노른자를 넣고 노른자를 뒤집고 그 다음 흰자를 뒤집으면 시간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온도 체크할 때 이렇게 손을 올려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또는 조금만요 이렇게 갖고 와봐요. 갖고 왔는데 지글지글 끓는다. 네, 그러면 이제 온도가 높은 거죠. 그렇다면 조금 식혀서 하도록 합니다. 들어갈 때 이렇게 칙 소리가 안 나면서 색깔이 하얗게 변하는 정도가 좋고요. 제가 잠시 불을 꺼놨다가 다시 불을 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란을 손잡이를 이용해서 펼쳐주시거나 수저를 이용해서 펼쳐주세요. 자, 중간에 부풀어 오르는 데가 있다면 불이 세다는 증거입니다. 약불로 해도 오랫동안 달구면 세요. 그럼 잠깐만 불을 끄고 남은 열로 해주시면 되고요. 노른자는 양도 적고 금세 익고 뻑뻑하기 때문에 수저로 얼른 긁어서 펼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양이 항상 비슷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흰자만큼 넓게 펼쳐줍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후라이팬 사이즈는 26cm입니다. 자, 사이즈는 크게 상관없어요. 팬 사이즈는. 자, 다시 약불로 켜고요. 온도 조절 잘 해주셔야 돼요. 후라이팬 들었다, 놨다. 자, 빨리 뒤집으면 흰자 찢어집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팬이 크다면 오른쪽, 왼쪽, 위아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후라이팬에 골고루 열이 닿을 수 있도록 움직여주시고요. 자, 노른자 먼저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자, 노른자 색깔 변했고요. 익은 데부터 잡고 가운데 살짝 걸터서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자는 지금 이쪽이 조금 덜 익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말려 올라오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아직 조금 더 말랑말랑해 보여요. 남은 열로 조금 더 익혀볼게요. 자, 이제 흰자 뒤집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뜨겁거나 찢어질 것 같으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양쪽을 다 떨어뜨린 후에 뒤집어 주시면 훨씬 안전하죠. 얇은데 잡고 살짝 빨래 널듯이 걸치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반대편 익혀주고 혹시나 구부러지거나 마음에 안 들 때는 이렇게 키친타올로 한번 눌러주셔도 되고요. 자, 그럼 약불. 자, 그리고 지단은 식은 다음에 썰어줍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두시고요. 다른 거 볶을 거 있다면 볶는 거 끝나고 그때 지단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뒤로 색깔 확인하시고 투명한데 없이 잘 나왔어요. 자, 갈색 안 나죠? 계속 프라이팬에 있어도 약불 껐다, 약불 껐다 이렇게 불 조절해줍니다.